유해진. 네. 1970년 1월 4일이요. 네. 이분의 운기가 좀 어떨까요? 이분은 너무 좋잖아요. 운기 자체가. 되게 캐릭터 자체가 되게 서민적이잖아요. 이분은. 그런데 캐릭터 자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분은 운기 자체 흐름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 일단 캐릭터는 서민적이기 때문에 사람도 털털하겠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일단 이분 성향 자체가 구속받고 뭐 그런 걸 되게 생각보다 싫어해요. 그리고 본인 자신이 본인을 되게 귀하게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뭐 고급진 성향을 본인 자신을 이렇게 나를 지켜준다는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을 하는 거고요. 마음먹는 일은 끝까지 하는 뭐 승부력이 있고 타인의 말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성향이 있고요. 내면의 자아를 아주 잘 알고 있으며 되게 노력하는 사람으로 저는 이분을 보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성향이 너무 강해서 때로는 그내 외로움을 자아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너무 내가 그냥 좀 앞만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이분은 너무 멀리까지 바라보는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나를 좀 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정도는 해봐요. 유해진 씨 앞으로도 이분은 크게 뭐 감정 변화 그 이분은 크게 다른 사람 비해서 이분은 없이 탄탄하게 갈수 있는 분입니다. 성공하세요. 성공했지만.